KBS2 이미테이션 정지소 이준영, 박지연, 윤호가 매회 한계없는 매력을 선보이며 안방극장의 설렘을 선사하고 있다. KBS ETV 금요드라마 이미테이션 감독 한현희 작가 김민정 최선영 제작 히든 시퀀스 기획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KBS 은 아이돌 100만 연애 고시 시대에 맞춰 진짜를 꿈꾸는 모댕별들을 응원하는 아이돌 헌정서 내일 23일 종영을 앞둔 가운데 마 정지소 분 권력 이준영 분 라르마 박재현 분 유진 윤호 분 이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만들었던 장면들을 짚어봤다. 해시태그 권력 무한 직진 5화 권력은 마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자마자 저돌적으로 직진하기 시작했다. 이미 마아에게 푹 빠진 권력은 스스로 사랑이 아니라고 부정해봤지만 날이 갈수록 권력의 머릿속은 마아로 가득 찼다. 결국 자신의 감정이 가는 대로 따르기로 한 권력은 마아가 보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그녀에게 한가름에 달려갔다. 특히 그동안 보여줬던 시크한 면모 대신 마아를 향해 짓는 권력의 밝은 미소가 마아는 물론 시청자들까지 심쿵하게 만들었다. 해시태그 마아 눈물 고백 7화 마아는 애써 밀어내던 권력을 향한 사랑을 인정하며 눈물로 고백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인 아이돌 마아는 자신을 좋아한다며 다가오는 권력을 애써 외면했지만 그가 드라마 촬영 중 사고를 당하자 충격을 받았다. 이후 권력의 병문안을 간 마아는 그의 축 처진 모습을 보자 감정이 북받쳐 오열했고 7년 전 첫 만남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은 마아의 고백이 시청자들을 엄마 미소 짓게 만들었다. 해시태그 유진 완벽 남사친 7화 유진은 마아를 향한 자신의 마음보다 마아의 마음을 우선시하며 짝사랑을 정리했다. 유진은 연습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마아를 일편단심 좋아해왔고 마아와 관계가 돈독한 권력을 견제했다. 하지만 유진은 권력을 좋아하는 마아의 마음을 눈치챈 뒤 그녀의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유진은 권력에게 마아를 좋아했었다. 마아 곁에 친구로 오래 남겠다며 귀엽게 도발해 시청자들을 흐뭇하게 만들기도 했다. 해시태그 라리마 강강약약 10화 라리마는 강강약약의 정석을 보여준 걸크러쉬로 안방극장을 휘어잡았다. 라리마는 소속사가 자신을 조건으로 샥스 소속사와 인수 합병한 뒤 연습생들을 정리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이후 소속사 대표를 찾아간 라리마는 나 혼자 고고하게 둥지 모두 옮겨라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티파티 소속사 대표 지약 데니안 분에게 연습생들을 받아주는 조건을 걸고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 깊은 면모로 라리마가 왜 완벽한 톱아이돌일 수밖에 없는지 보여줬다. 이처럼 이미테이션은 각 캐릭터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보는 재미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남은 최종화에서는 이들이 어떤 명장면을 탄생시킬지 기대감이 고조된다. 한편 카카오 페이지 원작 웹툰 이미테이션은 2014년 첫 연재 이후 웹툰 누적 조회수 4.8억을 돌파, 카카오 페이지 구독자 404만 명 돌파, 카카오 페이지 최대 팬덤 IP 누적 댓글 60만 개를 기록한 글로벌 K 웹툰으로 북미는 물론 일본, 중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톱스타 라리마, 완성형 아이돌 샥스, 성장형 아이돌 티파티, 열정형 아이돌 스파클링 등 이미테이션의 새로운 세계관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또한 신일사관 구혜령, 솔로몬의 위진을 연출한 한현희 감독과 김민정, 최선영 작가가 의기투합해 아이돌 세계를 더욱 흥미롭고 탄탄하게 그려내며 원픽 뮤직 드라마로 손꼽히고 있다.
KBS2 금요드라마 이미테이션 최종화는 내일 23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장재현 리포터의 팝스타뉴스.co.kr